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촌의 성도들이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으로 지치고 안일해진 우리 영혼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으로 하나 된 모든 성도가 보이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6번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믿음 그리고 용기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을 조차 선을 추구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워 주저하거나 낙심케 되는 우리 연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중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임성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을 따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늘에 장달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된 서로를 돌아보며 세상을 섬기는 성도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0절,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만민들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임성빈 목사님께서 신앙인의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9년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추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2019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신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함께 몇 가지 다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신앙생활 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천교의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습니까? 신학교를 섬기는 저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더욱더 무거운 마음으로 답을 하여 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1901년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901년에 그 터를 놓아주셨고 1907년에 7명의 졸업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서 12년밖에 지나지 않은 1919년 3.1운동을 맞았을 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은 약 1.5%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3.1운동을 주도하였던 섬겼던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분이었습니다.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민족 대표 중에는 16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이 16분 중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졸업생이 4분, 재학생이 1분, 길선주, 양전백, 김병조, 유여대 목사님과 이승훈, 당시 재학생이었던 이승훈 장로님이 5분이 역할을 하셨고 48인의 민족 대표 중에는 함태영 목사님을 포함하면 48분 중에 저희 학교 졸업생이, 재학생이 6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3분의 16, 16분의 5, 이것이 민족을 향해서 섬김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던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1.5%에서 지금은 전 인구의 거의 20%에 달하는 통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자기 표현을 하여서 통계적으로는 거의 19.7%가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밖에 달하지 않았던 한국의 기독교는 33분의 16의 역할을 하였는데 오늘날 거의 20%에 달하는 기독교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앙인답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고백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로마서 9장 1절 이전에 바로 직전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이거보다 더한 신앙 고백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한 고백 중에 이 정도의 고백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짜다 이거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였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르러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라져야 할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이 세상 근심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세상 근심은 적어져 갑니다.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근심을 우러나오게 하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 다 중요한데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멋있게 살고 싶은 거 이런 욕망 다 중요하긴 한데 물질이 중요하긴 한데 경제가 중요하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니구나. 그게 우선은 아니구나. 떡이 중요한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선되는 가치다. 이런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내가 그 진리 안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러나오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갈등, 그것 때문에 나오는 욕심,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래서 세상 근심은 그만큼 적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보다 진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야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구나 다 쓰레기 같은 거로구나 라는 극단적인 신앙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신앙 고백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신앙의 절정을 맛본 이후에 그럼 우리는 완전히 만사형통, 아무런 근심이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근심이 나를 이끌어갔지만 진리를 알면 성령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그 근심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게 되는 근심은 예전 근심보다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 근심은 예전 근심에 비하면 훨씬 큰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는 것 그것 갖고 근심을 했지만 이전에는 어떤 근심이냐?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웃을 위한, 민족을 위한 큰 근심을 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큰 근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혈통으로나 모든 족보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자손인데 어떻게 율법의 정수를 전수받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애타게 그들의 구원을 원할 만큼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친다면 유대인들의 열심을 당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열심만은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란, 진정한 구원이란 열심만으로 얻어질 수 있고 쟁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조차 우러나오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봐주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죽음으로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회복하여 주시는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중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도덕적으로 지금 바깥에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신앙인이 된 것입니까? 내가 지적으로 그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신앙인이 된 것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그분들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지적으로 탁월하고 영적으로도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딱 착각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착각입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그것은 자기 숭배, 미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한 것이 없다.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어로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은혜가 가베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베. 한자로는 가베가 커피죠. 독일어로는 은혜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덧붙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책임입니다. 책무입니다. 아우프가베라고 한다는데요. 이것이 책임, 책무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찌할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불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알게 해주셨을까? 아직 이 세계를 모르는,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라고, 구원의 반열에 초대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의 나됨,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참 구제 불가능한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는,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신앙인의 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이란 나의 뜻,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철학, 심지어 나의 신앙, 그것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수리수리 마수리,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이 그대로 받들어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것이 행사되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였을 때에 그 순종하는 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세상의 빛으로 세계 구원의 도구로 부름받았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인데 그 구원의 범위를 자기들로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았다는 폐쇄적인 선민의식에 빠져들었고, 이러한 편협된 민족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선택되었지만 결국 가장 나중에 구원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절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러나오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입니까? 2019년 역사적인 이해에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반성하고 돌아서야 할 신앙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과 피로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는 주일마다 태극기를 함께 내걸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참 그 사회의 작은 자들을 섬겼던 분들은 그 한센시병 환자들과 함께 노동하고 함께 기도하면서도 새벽종이 울릴 때마다 민족과 나라와 전체적인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근심들을 뒤로 하고 이웃과 사회와 민족을 위한 더욱 큰 근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지금도 이 정도의 삶을 누리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1.5%밖에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민족의 희망을 일깨웠던 우리의 선배들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는 20%에 달하는 기독교 인구와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욕망이 충돌하고 대안 없는 비판과 대립이 난무하는 갈등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현실 앞에 우리는 큰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은 근심들로부터 벗어나 더욱더 큰 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근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즉 죄 많은 세상, 그래서 갈등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특별히 우리 민족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민족은 비록 지금 갈등으로 얼룩져 있고 뒤틀려 있고 서로 미움과 다툼으로 갈라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힘써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 온전한 민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영역을 포기할 수 없고 경제의 영역을 포기할 수 없고 교육을 포기할 수 없고 사회 문화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을 꼭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재벌이 대기업인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무슨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구석구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구석구석에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선거에도 열심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민족을 위하여 큰 근심을 하고 당리당략 좀 작은 근심을 좀 벗어나서 사회적 공동선을 향한 큰 근심을 할 수 있는 인격과 역량을 갖춘 지도자들을 그래도 선택해서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이 땅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땅으로 변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 구원의 사역은 결코 기독교인들만의 힘만으로 또 우리들만의 의로 우리들만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냉철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야지 나름대로의 편협한 민족주의나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나
자기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만으로 갔다가는 이스라엘의 잘못되었던 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열심만을 내는 것을 어쩌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한 마음으로 경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 민족 구원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남들보다 지적으로 우월하고 영적으로 내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민족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 이웃에게, 내 민족에게 먼저 보여주고 나누고 싶어서 참여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과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족구원의 비전, 이웃사랑의 비전은 가져야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은 민족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수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대한민국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나라와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도 만드신 것이고 다른 나라도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복주셔서 이 정도의 정치적 자유, 이 정도의 경제적 축복, 영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신 것은 민족을 구원하고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의 축복과 이 정도의 신앙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5%밖에 안 되는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의 열쇠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민족의 희망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에, 갈등 시대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겸손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실현해 나감으로써 이제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손녀와 손자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를 기억하며 자랑스러이 여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신천의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함께 불러주셨으니 이제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되어 큰 근심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이루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주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은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여 주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사는데 사실 신앙인답게 그렇게 떳떳하게 매일매일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힘을 얻어서 분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 날 마지막 잔치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날까지는 포도주에서 난 것을 나는 마시지 않고 기다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게 한 과거, 오늘의 현재, 그리고 오늘의 현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미래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항상 부족한 저희를 위하여 몸소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자 여기서 싸우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맛볼 거룩한 혼인양 잔치,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자리, 소망을 갖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을 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되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분병위원들이 먼저 나누고 이후에 여러분들 나누실 때에 오시는 대로 받아서 드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처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이제 나누고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이처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신 성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를 부족다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록 신앙인답게 매일매일 온전히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에 참여한 자답게 이후로는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몸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양 221장 4절로 성찬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네는 150가구 정도 살던 동네였습니다. 현재는 살고 있는 가정수가 65가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 가정에 한 10명, 8명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한 가구당 한 1.5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동네입니다. 제가 이 시골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목회자 없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라는 동네에 한 80대, 70대 이분들 끼인 세대라고 합니다. 시집살이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세대, 고생 많이 한 이분들, 저는 그분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께서 사용하시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 거룩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 삼천계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필요를 더욱 잘 아시는 주님이 날마다 꼭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귀한 예물, 정성, 헌신과 봉사와 믿음과 마음, 하나님과 사랑의 약속 지키려고 성도들이 힘껏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니 주님 그 정성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마음이 오차 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살리는 일, 생명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촌이 선교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뜻을 헌신하는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지만 잠시 마주하는 아픔과 상실, 결핍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을 잘 이겨내고 세상의 근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임성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담임 목사 후보이신 연동교회 권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선교 위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농어촌 선교를 비롯하여 여러 여름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주관하고 있는 물총축제 관계로 창서 초등학교에 주차하지 못하신 분들은 연대 주차장 사용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주차권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3-2구역 최인숙 권사님의 남편 되신 고 윤중모 집사님께서 향년 8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유가족들이 오늘 예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유가족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유가족들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격려 속에서 이 아픔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송 찬양하신 후에 임성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세심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것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 딸과 아들, 손녀와 손자들,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 이 피조세계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후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되는 작은 세상 근심을 작다 판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향한 더욱더 더 큰 근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촌의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